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초보자들을 위한 곡 먼저 쳐야 될거 어떻게 쳐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곡 무슨 곡을 먼저 연습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한번 초보자들을 위한 곡 이거는 그냥 막 덤벼도 할수 있는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곡들로 한 10곡 정도 한번 시리즈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맨 처음에 선택된 곡은 마룬5의 페이폰이라는 곡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곡이고, 그 다음에 마룬5 곡은 대부분 코드가 4가지 코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연습하기에 충분히 쉬운 곡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도 원곡에서보다도 더 쉽게 제가 편곡을 해서 초보자들도 칠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카포라는 걸 꼽는데요. 곡 따라서 원곡에 맞춰 치시려면 카포를 3번이나 4번에 끼시면 되고 제가 연주한 동상에는 4번으로 연주가 되겠습니다. 카포 사용법은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강좌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인트로가 나오는 코드는 따다다다 C 코드, 그다음에 G 따다, 그다음에 Em7, 그다음에 Dsus4 요 코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다다다 자, 코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드 표에 나와 있는 코드는 너무 국한되어 있는 코드가 많거든요. 곡곡마다 코드를 바꾸게 다르게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수학에 정석이 있지만 기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감정 표현하는 것에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제시한 코드들을 한번 잡아보시면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코드 폼이니까요. 그 코드를 숙지하시면 다른 곡에서도 C 코드인데 이렇게 쳐볼까라는 생각이 들을 때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맨 처음에 사용된 코드는 C2, 뭐 C add 9,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요거는 세 번째 플랫에 1번, 2번, 그 다음에 근음이죠. 근음인 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소리는 요런 소리가 나요. C add 9, 이렇게. 그 뒤로 그냥 요 손가락 한 번만 올려주셔서 G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G도 여기 이 폼에서 6번 줄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엄청 쉬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Em7은 요거 그대로 두시고, 자, 요두 개만 움직입니다. 두 개만 두 번째 플랫에 5번 줄, 4번 줄에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요거 두 개는 그냥 놔두고요. 그다음에 D7, 서스폰인데 요게 요거 두 개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만 움직이시는 건데, 자, 1번 줄, 3번 줄만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꾸며 주실 거거든요. 새끼손가락을 요거까지 한번 강의해 드릴 텐데, 그럼 코드가 단순하죠. 그런데 초보자들이 많이 코드를 막 바꾼단 말이에요. C, G, Em, D 이렇게 하시면 코드가 움직이는 동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C 코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요한손 중지 하나만 옮기시고 그 다음에 남은 손을 가지고 Em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남은 두 손가락으로 1번 3번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요 정도는 할수 있으시죠. 그리고 요것대로 연주를 하면 똑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선행돼야 될 것은 코드 폼을 완전히 숙지하셔서 소리가 깔끔하게 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긁어주시면 돼요. 한번 내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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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따다다다